전라북도는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전북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한 해 600조 원의 기금을 다루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둥지를 튼 전북 혁신도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금융중심지로서 전북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전북은 금융중심지가 될 명분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에 부산에만 일부 있는 이것을 서쪽에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최소한 서쪽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는 대단히 적합한 지역이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곳을 분산했는데 뉴욕도 샬렛,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뭐 달라스까지 이렇게 다 분산해 갑니다. 이제는 연기금과 농생명을 특화한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 새로운 기술 농업 그리고 또 민관 협력 모델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추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연금이랑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용역 연구를 발표하기로 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